여기 기타를 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죠?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기타 치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 보이시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릴 때부터 기타를 쳤는데 나이가 들면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치는지 모르겠어요. 재미도 없는 걸. 유 훈련사, 음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은호 씨를 위해 직접 찾아왔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갑자기요? 아, 기타 치시는 분의 손. 아, 생활에 문제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모르겠어요. 기타가 친구인가요? 옛날엔 친구였는데 지금은 버리고 싶어요. 한번 기타 치는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듣고 싶은 거 있어요? 뭐 평소에 많이 치시는 곡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은우 씨의 기타 연주를 유심히 듣는 유 훈련사.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주자님의 연주를 한번 들어봤을 때는. 한 부분이다. 항상 똑같은 음계에서 놀다 보니까 우리 연주자님께서도 약간 지루해진 듯한, 매일 하던 걸 똑같이 반복해내가는 듯한, 그리고 노래들도 뭐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어두운 듯한 분위기네요. 네.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기타를 한번 두둥겨 볼까요? 드럼 치듯이. 네, 좋아요. 이 소리 어때요? 그래서 기타가 낼 수 있는 소리는 항상 뭔가 이제 둥가둥가한 소리였다면 이거는 퉁퉁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퉁퉁. 그동안 들으셨다는 소리와는 아마 다 많이 다른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퉁퉁. 네. 아까 했던 연주들을 약간 신나게 해서 이 드럼 치듯이 한번 같이 한번 쳐볼까요? 저는 못 쳐요. 해보세요. 어때요? 느낌 있어요. 느낌 있죠? 필이 가득해요. 필이 가득하죠. 지금 뭔가 떠오르는 악상들 있지 않아요? 멋있어요. 수많은 악상들. 아,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뭔가 자연스럽게 음악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음악이 나를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다른 지금 생각나는 신나는 노래들을 한번 쳐볼까요? 아, 좋아요. 네, 그거. 어서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놀랍게도 유 훈련사의 말을 듣고 기타 연주를 하더니 확실히 기분이 달라져 보입니다. 음악을 그냥 내가 끌고 가야 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음악에 나를 맡긴다는 느낌으로 음악을 함께 즐겨 보시면 맡긴다는 느낌. 네. 앞으로 음악 생활이 조금 더 즐거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대로 한번 쳐볼까요? 막 코드 이런 거 상관없이 막 아무렇게나 잡고 한번 쳐볼게요. 점점 새로운 연주법에 익숙해져가는 녀석. 아, 그 누구도 이... 아, 좋아요. 그 누구도 이 기타 연주에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은호 씨만의 노래인 거예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멋지러 기분이 되게 멋지 않나. 아, 좋습니다. 바로 이게 그게 바로 은호 씨의 새로운 음악의 색깔이 될 거예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제 자기만의 연주법을 찾고 새로운 음악에 빠져들게 됐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은호 씨, 멋진 음악 활동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잠시 감상해 볼까요?